누가복음 6장 41절에서 4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다른 사람의 결점을 지적하는 것이 잘못되었다,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정지하지 말라는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비유에서 보면은 한 사람의 눈에 들보가 있고 한 사람의 눈에 티가 있습니다. 들보가 있는 사람이 눈에 티끌 있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의 티끌을 제거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티끌을 제거해주는 것이 마치 그를 도와주기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께서 비유해서 외식하는 자여 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를 도와주기 위한 선행이 아니고 그의 죄, 그의 결점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어떻게 들보가 있는 자가 티끌 있는 자를 지적하고 그 결점을 들춰낼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들보는 거대한 목재입니다. 기둥과 기둥 사이에 얹어서 지붕을 얹고 할 때 큰 목재를 들보라고 하죠. 여러분, 티끌은 우리 눈에 들어가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티가 눈에 들어가면 빼면 그만이지만 들보가 눈에 들어갈 수는 없죠. 눈보다 크고 머리보다 큰 것이 들보인데 상상이 안 되는 그림을 예수께서 말씀하시면서 비유를 설명하고 계신데 그만큼 극단적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 내에서 누구의 자잘못이 큰 것을 논하는 것이 아니고 신앙 공동체 내에서 서로 간에 서로의 결점을 지적하고 들춰내는 것이 이만큼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라는 것을 다소 과장되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간간이 일어납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은요, 우리 권사님 중에 말이 좀 거친 분이 계셔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말로 상처를 많이 줍니다. 그분은 그런 의도가 아닐지 모르겠는데 어찌되건 그분하고 말을 하면 상처를 받아. 근데 그분은 또 무슨 문제가 있냐? 그분은 다른 사람의 말에 상처를 잘 받아요. 본인은 늘 상대방하고 얘기를 하면서 당신이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되지, 아다르고 어다른데 하고 늘 따지고 하는데 보면 다른 사람들은 오히려 그 권사님 말에 상처를 많이 받아요.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자기의 문제를 잘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죠. 제가 미국에서 이민 목회를 할 때 주보를 부교육자들이 접거든요. 세 번 접으면 힘드니까 두 번만 접기로 우리가 다 합의가 끝났어요. 근데 우리 성도님이 오셔가지고 주보를 세 번을 접어야지 반만 접어서는 안 된다 계속 지적을 하니까 제가 어쩔 수 없이 그걸 세 번 접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세 번 접는 거예요. 세 번 딱 이렇게 접. 세 번 접다 보니까 문제가 있냐, 한 번은 세 번 접다 그분이 원하는 대로 세 번 접었는데 문제가 뭐냐면 선을 맞추지 못하겠어요. 잘 접으니까 이 선이 딱 안 맞는 거예요. 한 번 와가지고 선이 안 맞는 걸 다 추려와가지고 세 번 접으니까 선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속이 어때요? 본인이 주보를 좀 접는, 아침에 새벽 주일날 새벽에 좀 일찍 나와서 본인이 주보를 접는 봉사를 좀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는가. 근데 봉사를 안 하셔요. 교회에서 봉사는 일체 안 하시는데 사사건건 봉사하는 분들 지적을 하십니다. 주보가 세 번 접어야지 주보를 어떻게 두 번만 접느냐, 아니면 선이 안 맞는다. 결국은 안수 집사님이 주보 접는 봉사를 했는데 그분하고 싸움 붙어가지고 그분 나중에 조용히 되셨는데, 이런 경우들이 간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로 살펴보면은 자기 성찰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성찰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오늘 말씀대로 자신에게 들보가 있다는 것을 늘 인식하지 못하고
자신의 들보를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리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자기 욕구를 절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욕구를 채우고 싶고 자기가 누리고 싶은 권리를 마음대로 행사하고 싶죠. 그러나 어느 선이 되면 자신의 욕구를 채워서 자족하는 수준이고 그것이 탐욕으로 넘어가는지, 자신이 얼마든지 자신이 번 돈을 가지고 재밌게 행복하게 누리면서 살 수 있죠. 그러나 어느 수준이 되면 권리를 적당히 누리는 것이 되고 은혜를 누리는 것이 되고, 어느 수준을 넘어가면 그것이 쾌락의 단계에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의 모습이 되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욕구, 자기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하고 싶은지, 또 어떤 부분에서 나약해서 어떤 죄를 자주 짓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깊은 이해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솔직히 말하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자기가 뭘 원하고 뭘 좋아하고 어떤 부분에 약하고 어떤 죄 앞에 노출이 될 때 쉽게 무너지는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성찰하는 거, 자기 안에 들보가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인지하고 말씀을 거울 삼아서 자기를 돌아보는 훈련을 날마다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쉽게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런 경우입니다. 베드로가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고난을 예언하셨을 때 다른 사람은 다 부인해도 자기는 결단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정작 베드로가 세 번이나 부인하면서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죠. 자신을 실패한 거예요. 자기는 정말 예수를 부인하지 않을 거라고 착각했지만 자기 자신을 잘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겁니다.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깨닫고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 자신의 약점을 깨닫고 그래서 자신을 돌아보는 훈련을 먼저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을 향한 판단이 앞서기 전에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반성하고 성찰하는 훈련을 갖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돌아보는 훈련을 매일매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다른 사람의 티는 보면서 자신의 들보를 보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의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가 충만해요. 자기의라는 것이 뭐죠? 하나님 앞에 자기는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이 이 정도면 괜찮지 않는가.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예배를 안 빠지고 나오기 때문에 11조와 선교원금과 구제헌금을 안 빠지고 꼬박꼬박 내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라고 스스로 위로하고 스스로 옳다,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 착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때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쉽죠. 성경에서 누가 그렇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이 그렇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함께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바리새인은 세리 옆에 서지도 않습니다. 따로 서서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나님, 저는 저 세리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도색하지 않고 불의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제가 일주일에 두 번씩 꼬박꼬박 금식하고 십일조 꼬박꼬박 냈고 그러니 하나님 저 세리와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고 멋지게 기도합니다. 진심이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는 의롭다라고 스스로 믿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반면에 그 옆에 있던 세리는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땅을 쳐다보고 가슴을 때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들 중에 누가 의롭다 인정받고 내려가겠느냐. 여러분, 누구였어요? 세리였습니다. 세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했던 세리는 의롭다 인정을 받고 바리새인은 정작 어떤
예수님께 어떤 평가를 받았느냐? 마태복음 23장 26절 27절 3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여러분 보세요. 바리새인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십일조를 꼬박꼬박 내고 남의 것을 빼앗지 않았고 가늠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예배에 열심이었기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오히려 의롭다,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예수님의 평가는 그들은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독사의 새끼들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속에 이 방탕과 탐욕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안을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 의에 빠질 때 자신을 돌아보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을 먼저 보고 판단이 빠르고 정죄하기 쉬워요. 자기 의에 빠지지 않고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의를 늘 드러내면서 살아야 되죠? 예수의 의.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여기 지금 오셔서 이렇게 새벽에 예배드리는 것은 여러분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고 예수의 피 묻은 옷 때문에, 그의 십자가 때문에, 그의 대속의 죽음 때문에 여러분들이 의롭다 인정받아서 그 거저 행위의 1%도 행위의 업적이 없이 오직 보혈의 은혜로 나를 의롭다 인정해 주신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와 우리가 의로움을 이뤄가려고 노력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우리가 날마다 이뤄야 되고 드러나야 되고 자랑해야 되고 하는 것은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 십자가의 의입니다. 어떤 행위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기 어렵죠.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십자가 제단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다른 사람의 티는 보면서 자신의 들보를 보지 못하는 경우는 자신의 죄를 은닉하고 있을 때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판하고 정죄하면서 자신은 오히려 그 죄와 무관하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이런 경우는요 종종 오히려 더 먼저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더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자신과 상관없다 이거죠. 우리 모두에게는요 숨겨놓은 죄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알고 하나님이 알고 계셔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이 나오죠. 그 여인을 세워놓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시험한, 예수님 시험하면서 이 율법에서는 이런 여인을 돌로 치라 했는데 예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그를 치라, 그러면서 땅바닥에 뭘 쓰시는데 한 사람도 남김없이 하나 둘씩 떠나가기 시작하더니 아무도 안 남았어요. 그 여인에게 묻습니다. 너를 정죄하던 사람들이 어디 갔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죄 짓지 말고 살아라. 그 여인을 보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할 때 예수님께서 아마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너가 죄가 없으면 그렇게 해라. 여러분, 그러면 누구를 우리가 정죄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 죄를, 감춰진 우리의 죄를 아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알고 계신 걸 우리가 아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있어요?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는 이 표면상 드러나지 않는 그 숨겨진 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어쩌면 다른 사람을 더 빨리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자 하는 그런 본능이 우리 안에는 늘 내재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조심해야 돼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에는요 정죄의 기능이 없습니다. 정죄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 의미로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고 그에게 죄가 있다는 것을 규정하는 것, 그걸 정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죄의 목적이 무엇이냐? 정죄의 목적은 그 사람에게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정상적으로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죄를 졌으니까 그를 지적하고
그를 처벌하기 위해서 그의 자유를 누리죠. 그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빼앗기 위해서 정죄하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죠. 이 세상에 공중 권세 잡은 원수 마귀는 뭐 하는 자예요? 늘 정죄하는 자입니다. 그는 자기를 성찰하지 못해요. 이 사탄 원수 마귀는 자기를 성찰, 자신을 돌아보질 못해요. 자기 의에 빠져 있어요. 자기가 잘난 줄 알아. 하나님 대적하면 이길 수 있다고 착각해. 그리고 자기 안에 감춰진 죄가 있습니다. 사탄도 자기 죄를 알아요. 그러니 이 공중 권세를 잡은 원수 마귀 사탄은 뭐가 주특기냐? 정죄하는 게 주특기예요. 정죄하는 게. 도둑이 오는 것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뿐이고 인자가 온 것은 우리에게 사람에게 생명을 주되 풍성히 주기 위한 것이라고 그랬는데 정죄의 기능은요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무너뜨리기 위해서 죄를 지적하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잘못했다라고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한 기능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성도 간의 죄를 지적해야 할 때 그때 어떻게 하느냐? 마태복음 18장에 보니까 마태복음 18장 15절과 17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는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분명히 성도 간에 죄에 노출돼 있습니다. 죄 가운데 넘어져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고 있다가 갑자기 새벽기도 안 나오고 수요예배 안 나오고 금요일 안 나오고 주일날도 빠지고 쭈뼛쭈뼛 도망다니고 사람 안 만나려고 하고 예배 안 나오고 지역예배 안 나오고 그럴 때 누가 먼저 가요? 지역장이나 구역장들이 먼저 가서 권면하죠. 권사님들이 뭐 하는 분들이에요? 권사님들이 위로자 권고하라는 자라고 권사 직분 받았으니 그분들이 먼저 가서 권면하죠. 그럴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혼자 가서 그 사람만 상대하고 권고하라.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너 벼랑 끝에서 떨어져 죽는다. 죄에서 돌이켜라. 일어나자. 권고하라는 거예요. 조용히 가서 그 사람하고만. 근데 그 사람이 듣질 않아요. 그럴 때 두세 사람 데려가서 그 사람이 지금 곤경에 빠져있고 죄 가운데 빠져있다는 것을 알게 해줘라. 증명해줘. 그래도 말을 듣지 않을 때는 교회에서 출교시키고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교회에 죄가 전이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교회에서 성도 간의 죄를 지적할 수 있는 유일한 목적입니다. 그것은 사탄이 하는 정죄의 기능은 그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가 정상적인 기능,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 사람만 독대하고 그 사람에게 권고하고 다시 두세 사람이 가서 또 한 번 권고하고 그래도 듣지 않을 때 교회에서 성도에게 죄를 지적하는 것은 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런 기능만이 교회는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어느 누구도 정죄할 수 없죠. 로마서에 보면은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저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죄는 죄를 용서해 준 용서. 용서의 개념은 우리 사전적 한국어 사전적 의미로는 죄를 덮어준다, 죄를 제거해준다, 죄를 용납해준다라고 하는 우리나라 말에는 그런 개념 뉘앙스가 들어가 있지만 원어의 FEM이라고 하는 원어 헬라어는요 놓아준다는 뜻이에요. 놓아준다, set free라고 하는 영어로 번역되면 release로 번역되어 있어. 놓아주는 거. 그걸 죄로부터 해방해 주는 거예요. 원천적으로 십자가에서 우리가 원치 않아도 끊임없이 죄를 짓고 하는 그 인생의 굴레에서 죄를 넘어지지만 그 죄의 처벌을 가하지 않고 죄로부터 해방시켜주신 주님이 계십니다.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짊어지심으로 우리를 죄의 굴레에서부터 해방시켜주신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인에게 말했듯이 정죄하지 않는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에게 예수께서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한다, 그러니 가서 다시 죄짓지 말라라고 말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어쩌면 그 여인은 그 죽음의 문턱에서 구원받고 다시는 죄짓지 않고 살고 싶겠죠. 그렇게 노력했겠죠. 그렇지만 가서 분명히 또 죄를 지었을지 모릅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회개하고 결단하지만 또 동일한 죄 앞에서 넘어지고 쓰러지기를 반복하면서 살아가는데, 그러한 모습을 예수님께서 먼저 아시고 그에게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다시 가서 죄짓지 않고 살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그러나 우리가 넘어지든지 쓰러지든지 우리 죄에 노출돼서 다시 그 죄를 짓든지 안 짓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겠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그 보혈의 은혜를 아는 구원받은 성도의 특권이고 은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어느 누구도 정죄하지 않으셔요. 로마서 8장 32절에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자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가 죄 가운데 늘 넘어집니다. 넘어지지만 여러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항상 내 자신을 먼저 바라보고 들보를 발견하시는, 말씀을 거울 삼아 자신의 들보를 먼저 발견하시는 훈련을 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둘째가 뭐였죠? 자기 의에 빠지지 않길 바랍니다. 자기 의에 빠지지 마시고 이 정도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기 저 사람보다 낫지 않는가 라고 하는 자기 의에 빠지지 않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먼저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죄가 있을 땐 빨리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키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들어가는 곳마다 정죄의 반대 개념, 교회에서는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살려내는 그런 역할들만 감당하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을 믿노라 사랑하노라 고백하지만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삶으로 실천하고 지켜내지 못합니다. 늘 죄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지기를 반복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른 번씩 일곱 번이라도 우리의 죄를 꾸짖지 않냐고 용서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기에 오늘도 우리가 죄의 그 좌책감과 정죄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오늘도 십자가 붙들고 예수의 피 묻은 곳을 입고 늘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서 주님과의 관계를 회개함으로 회복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의 신앙 공동체 안에 누군가 죄 가운데 넘어져 있으면 하나님, 그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그에게 다가가 그를 권고하고 그래서 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영훈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분당 순복음교회 황선홍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하루의 삶을 위해서 우리 형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산 예배가 되고 승리하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헌금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는 걸 착각했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귀한 헌물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 축복하여 주시고 늘 나누고 구워주고 베풀어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손길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늘 하나님께 예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는 누군가 헌신하고 달려들어 세우지 않으면 세워지지 않습니다. 늘 헌신과 수고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때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늘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영혼 구원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 우리 주여 삼창하고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